유럽연합이 이르면 2026년부터 수입 공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유는 현지 시간 13일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오는 16일에서 17일쯤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 철강 등을 주력 품목으로 수출해온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